게임을 할 때 어떻게 플레이합니까? 코인을 먹던가, 점프하던가, 적들을 피하던가, 게임을 깨기 위해 온갖 수단은 다 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왼쪽으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조이콘과 왼쪽 버튼 보이죠? 저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이 게임을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첫 스테이지에서는 이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왼쪽으로 못 간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제한된다는 뜻이죠. 보시면 버섯은 나오는 순간 바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불꽃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왼쪽으로 가지 않은 이상 이 도전에서는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다가는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저럴 때마다 300초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 저런 멍청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이 스테이지는 쉽습니다. 다음 동굴 스테이지. 독감이니까 넘길게요. 1-3 스테이지에서는 요 부분이 가장 난관입니다. 허둥대다가 딱 죽기 좋죠.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가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첫 성이지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파이어볼만 피하시면 됩니다. 2-1은 마지막에 스프링 앞으로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껌입니다. 수중 스테이지에서는 마리오를 잡아먹으려는 오징어들을 피해주시고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움직여주세요. 상당히 짜증나는 스테이지지만 깨는 것은 가능합니다. 짜증나는 스테이지에 이어서 다음 스테이지도 짜증납니다. 조심히 점프하시고 나는 물고기들을 피하면서 골대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행히 이번 월드의 성은 껌입니다. 스테이지 1-4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무슨 이유서인지 제가 이 두 가지 성을 깨는 영상들이 날라갔더군요. 어쨌든 깰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목숨을 많이 모을 준비를 하세요. 엄청 많이. 왜냐하면 이 도전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죽을 겁니다. 원업 트릭을 할 줄 몰랐다면 이 영상을 보고 배우세요. 3-2는 껌입니다. 그냥 직진하다 보면 끝나요. 3-3 스테이지는 이전 스테이지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여기서 조언할 수 있는 거. 대시하는 자, 죽을지어다. 나는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엄청 쉬워요. 엄청 껌이에요. 끝까지 가서 쿠파를 떨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월드4의 첫 스테이지에서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북이 친구를 피해가면서 달려야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쭉 달리시면 쉽게 깰 수 있으니 넘길게요. 4-2 스테이지에서는 또 다른 동굴 스테이지로 1-2보다는 어렵지만 점프를 천천히 하면서 진행하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대시 안 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월드 4-4는 엄청 지루합니다. 엄청 지루해요. 올바른 길을 찾지 않으면 무한 뺑뺑이를 돌게 되는 미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도 지루하기만 하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네, 유감스럽게도 저기로 가야 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저기를 지나칠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워프파이프에 들어가면 월드를 통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지는 클리어할 필요 없이 바로 월드를 스킵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워프파이프도 왼쪽으로 가야 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를 스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챌린지의 끝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 레벨들까지만 해도 순탄했는데 월드8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당장 이곳에서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할 게 하나도 있는데 저 구간을 딱 제외하면 이 게임에서 왼쪽으로 안 가고 깨는 게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세이브 로드를 반복하면서 했긴 해도 왼쪽으로 안 가고 깨는 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든 왼쪽으로 안 가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요.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이 게임을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깨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월드 4-4 이 한 구간 때문이에요. 이 한 구간 때문에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공할 수 있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학고 유튜버긴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서 게임하는 거니까 구독해주세요. 그럼 이제 끝!